진짜 이제는 완연한 가을. 아. 하늘은 높고 말쑤개가 살찌는. 말쑤개가 살찌는 그런 계절이 왔습니다. 좀 안타까운 건 지금 제 복장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. 아. 아직 여름이에요. 아직 여름이에요, 저는. 네. 남자가 무슨 또 아유. 아, 난 추워. 춥기는 밤낮으로 춥지. 아니 나는 한겨울에도 나는 이거 입고 할 거야. 나는 한겨울에도 난 겨울에 눈발 날려도 난 이거 입고 할 거야. 그동안 많은 대결을 했는데요. 실패한 미션도 있었고 뭐 간신히 했던 것도 있었고 미뤘던 미션도 있는데 다시 한번 복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아쉬웠던 거 우선 제일 아쉬웠던 게 통발. 하, 얼마나 그 장인정신으로 이렇게 한땀 한땀 엮어서 했는데. (웃음) 나는 그냥 물이 아쉬워.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난 물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닥에서 증류해가지고 물을 만들거나 이론적으로 떠들어대다가 졌잖아. 제일 아쉬운 건 아무래도 뭐니 뭐니 해도 매번 풀이 안 피워줘. 아 또 이거 완전 무슨 또 서로 뜯어먹으라는 얘기인데. 아니 내가 먼저 얘기해도 될까?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. 누나가 나이가 몇인데 지금? 누나가 그 아. 되게 아쉬워하는 게 있어요. 아까 야 내가 나이가 몇인데 레이디 폴스가 모르냐? 누나에게 선물하겠습니다. 제가 아니 아니 이건 아니야. 자 타임 잠시만요. 그럼 광맥 열받아 집에 가겠다. 아니 차돌로 불 붙여가지고 죽을 한번 해봐 밤새도록. 나는 내가 밤새도록 통발에다 고기를 몰아서라도 넣을 테니까. 아 진짜 그거 왜 불 붙이기를 누나. 제가 오늘 할 미션은 통발 만들기입니다. 오늘은 조금 더 새로운 방식으로 통발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얘 이럴 때 얼굴 심플해진 거 봐. 아 얘는 무슨 진심 방송이야 맨날. 아 어머니. 그러면